아, 예, 안녕하십니까. 터너풀 TV입니다. 예,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아, 참, 어저께 그 디마블이 그 24시간 그 태양의 위치를 예, 찍어갖고 올린 영상 보면 상당히 좀, 감동적입니다. 예, 오늘 갖고 온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자이로스코프라는 내용도 이제 그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파트 1, 예, 이제 출간한 책입니다.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예, 뭐, 파트 1에서 다뤘던 내용, 예, 자이로스코프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이로스코프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요 보이는 요 모양을 갖고 포틀랜드 미국에 있는 밀리터리에서 있는 군인이 한국까지 비행기를 17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지구는 100%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한국하고 또 연관이 되고 하니까 또 기뻐 갖고 제가 들고 왔는데 그 영상을 볼것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이제 포틀랜드를 볼것 같으면 북아메리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틀랜드고 보실 겁니다. 포틀랜드 여기서 이제 한 17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나와서 한국 뭐 서울 뭐 이런 기지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뭐 내용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충 들으면서 번역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저 제가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불법이랍니다. 이 자이로스코프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 작동 안 하게 하고 비행기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인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연결을 해서 어떤 것이 내용인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서울 이분이 이제 그 밀리터리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포틀랜드에서 서울까지 그 비행기를 17시간 동안 몰고 왔는데 결국에는 뭐 평평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중력이 잡아 땡긴다 이런 게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에는 어떤 뭐 자석이라든가 어떤 뭐 형상으로 자이로스코프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다. 여기 자이로스코프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수평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열 테이크오프 런어웨이 레벨. 여기서 이 정도에 떠서 날랐는데 이 노즈 비행기의 머리가 이게 포틀랜드라고 나오고요. 랜딩이 코리아입니다. 한국. 소리가 상당히 이제 작은데 이게 좀 맥시멈으로 할까 했는데도 Now let's say a jet is doing a steep bank or a steep curve. That gyroscope is still accurate. Okay, it's still accurate because imagine if a jet is doing a steep bank to avoid an obstacle. Well, if that gyroscope were to give them inaccurate representation, they could easily fly that aircraft into a hill or into the ground or into a tree. Okay, the gyroscope is designed not to behave under any other influence. Okay, it's an independent measuring to measure where that. 자이로스코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고 다른 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밀리터리 미군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Which is level. Okay? The attitude indicator tells the pilot. Now, here's another situation. Under night flying and cloud and weather flying. That's the main origin of it. When it's dark outside, when we're in a storm, yet we're flying along, how do we know where the horizon is? We can't look out and see the horizon. 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밤에 전투를 수행할 때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그뭐 폭풍우가 불거나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수평선을 알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처박기도 하고 비행기를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이제 인공 지평선을 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2018년도 그저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 서울 했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갖고 이제 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악천후의 상황에서는 인공지편선 아까 전에 말한 뭐 자이로스코프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갖고 그렇게 되는데 절대 이제 곡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언덕을 내려간다 그러면은 내려가게 되면 그 언덕이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아래로 향하면 향할수록 언덕이 다 치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뒤로 보면 보이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100%이 사람이 이제 밀리터리 그 군인인데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The aptitude indicator is therefore also known as the artificial horizon. Okay? Put yourself in a pilot's seat. Okay? Now look out on your horizon. It's dark. There's clouds. It's lightning. There's no horizon that you can see. The only indication of the horizon is that attitude indicator. Okay? And every military pilot goes through instrument training. Okay? And think hours, hours of flying. And you're only looking at instruments, okay? You go to Fort Rucker, the Army flight training base, there are rows of. 자, 이 사람이 이제 몇 시간을 날르더라도 그 밖에 그렇게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날은 무조건 그 화면을 본다. 아, 자이로스코프하고 이런 그 칵핏에서 보는 것이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이제 뭐 내용이 넘어가다 보면 100% 지구는 평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뭐 한국까지 뭐 날라왔다 하는 얘기가 좀 여러분들하고 친근할 수 있어갖고 하나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터너플 TV였습니다.